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그래도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꼭 법조문으로 규정되지 않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는 공유된 어떤 기준이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논 다음에 여러 변화가 있지만 이 가운데 놓을 수 없는 것이 가치기준과 잣대의 붕괴와 모호함입니다. 옳은 것은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은 문재인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첫 번째 질문은 박원순의 장례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는 자살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신변이나 가난을 피관해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범한 비리 때문에 자살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생각했으라도 추모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추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조용히 장례를 치르는 것이 도리이자 옳은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기관장식으로 5일간 치르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대단히 많습니다. 청와대 청원이 시작된 7월 10일부터 10일 오전 5시까지 무려 48만 3,750명이 반대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심지어 법무부 빈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7월 11일 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와 시민 500명을 대신해서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엽 도시 행정일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수로 재직 가운데 사망하면 정부장의 대상이 될수 없다.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에 소속 기관장이 제청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된다. 서정의 부시장은 이 같은 절차를 일체 지키지 않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사상 처음으로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장례는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은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 박 시장 업무는 순직한 것이 아니다. 절차도 따르지 않으면서 서부시장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강용석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다음 질문은 자살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박원순 씨가 한 행위도 옳지 않았고, 그가 행한 자살도 옳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의 장례를 서울시 기관의 이름으로 5일장에 치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상식과 양식에 반하는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땅에 사는 보통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7월 12일 날 문화일보가 보도한 가세연 박원순 진소 근처서 유튜브 방송 시작하다. 당내 위원회 경악이런 제목의 기사 하단에는 보통 시민들의 의견이 다수 실렸습니다. 이 가운데 데이비드 어우라님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죽으면 제가 덮이고 맹어가 회복되는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살게 되었다. 절대 경험해서 안 되는 나라에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쿠다이라는 님은 연염집에서도 자살을 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세상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묘도 안 만들고 하장에 버리고 끝난다. 한데 소위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무슨 꼴통의 생각을 가진 자들이 덕실거리게 목을 매달아서 자살한 사람을 뭐가 그리 자랑스럽게 떳떳하다 해서 국민 세금을 들여서 서울시의 장으로 오일식이나 난리 부르수를 치는가? 이것은 국민들이 바보 천치 개돼지로 보는 처사이다. 이렇게 독과다이님의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망자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안됐다 참 안됐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끌벅적하게 시민의 이름으로 시민의 돈으로 나라의 이름으로 행사를 거행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대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끌는 일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플라톤이 집필한 소크라데스의 변명에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자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소크라데스의 변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신의 소유물인데 우리가 기르는 소나 돼지가 제 마음대로 죽으면 기분이 나쁘듯이 신도 기분이 나빠할 것을 아느냐. 사람은 신이 부를 때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 신의 소유물이라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살은 도시 국가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반역이자 비겁한 행동이다 이렇게 일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살자는 매장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도심 바로 바깥에 있는 공동 묘지에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살자에 대해서는 장례식도 일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살의 손은 자살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절단되었습니다. 이만큼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살은 칭송의 대상은 될수 없는 일이고, 더더욱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기원전 4세기 무렵에. 고대 그리스인들이 훨씬 자살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한 2020년도의 한국사의 집권 세력보다 훨씬 더 문명화된 인간이었다는 점을 대색이게 됩니다. 칭송의 대상은 되었으면 안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드립니다. 해 구전녹용은 기후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